혈관이 뚱뚱해지는 원인인 몸속 기름때, 이 기름때를 잡기 위해서는요, 식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네, 자 실제로 고지혈증 위험군에서 운동으로 고지혈증을 완화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무려 총 콜레스테롤이요 합쳐서 82, 야 82를 감량하고요, LDL 콜레스테롤 60이나 낮춰. 아, 엄청납니다. 60? 대단합니다. 고지혈증을 완화한 사례자. 어허. 야,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야. 아, 우리 쌍둥이 트레이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들 그렇게 낮췄다고요? 엄청나게 낮췄어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저번에 뵀을 때보다 더 잘생겨지셨어요. 아, 맞아요. 예전에 살도 더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이어트법 소개해주러 나오셨었잖아요. 네. 다이어트가 더 되셨나 봐요. 네, 저희는 쌍둥이 트레이너고요. 점점 말라요. 아니 두 달 만에? 우와. 오. 주먹을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졌어요. 야, 야. 기분이 너무 좋죠. 지금 계속 너무 좋아. 아니야. 고지혈증을 이겨낸 비법은? 이번엔 콜레스테롤을 더 줄이셨다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총 콜레스테롤 54를 감량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36을 감량한. 쌍둥이 코치 김재환 트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달 만에 총 콜레스테롤 28을 낮추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24를 낮춰 건강해진 쌍둥이 트레이너 형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 총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형은 28, 동생은 54를 낮췄다고 하는데 이게 불과 야 진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이게 정말입니까 이게? 자 실제로 두 달 사이에 어떤 진짜? 변화가 생겼는지 검사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야. 자,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빨간색으로 보니까 두 분 다 위험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다 더한 거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DL이 있고 HDL이 있잖아요. LDL이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높을수록 나쁜 거고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분은 운동을 평소에 하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은데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지금 같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60 이상이면은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요. 정상적으로는 13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경고등이 켜져 있는 거죠. 동생은 약물 치료가 지금 요한 상황이에요. 와. 네, 아니 불과 3개월 전인데 약을 먹을 정도로 위험 수준이었는데 자 이제 3개월 후 변화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먼저 우와, 형입니다. 진짜 많이 줄었네. 아 저 다 마이너스네. 와. 총 콜레스테롤 28 정도 지금 이제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이 24. 아, 몰래 이렇게 떨어지지? 네. 엄청난데 아직 이릅니다. 자 고지혈증 수준으로 혈관에 기름때까지 심하게 껴 있었던. 자, 이번엔 동생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어머, 진짜 엄청나게 줄었네요.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지? 엄청 더 떨어졌는데. 아니, 저게 가능해요? 일단 3개월 만에 저렇게 좋은 결과를 보인 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셨지만 식습관도 조금 신경을 써서 바꿨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동생이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고민해야 되는 숫자였는데 정상으로 떨어졌잖아요.